내가 지금 이제 딱 두 개 했습니다. 두 단계. 그러니까 보리를 차지해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내가 인간인 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생명의 세계에서 로또 당첨자구나라고 항상 느끼고 사는 거.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언제까지 하냐 하면은요. 그 내가 오늘 죽을까봐 공포심이 들고 자다가 죽을까봐 공포심이 들 때까지 상상 무서울 때까지 이러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 완성되었다 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죽음을 떠오르지 않고 살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지금 나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목에 떡이 걸리면 죽거든요. 아까 죽을 때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옛날 삼풍 그 백화점 사고 날 때 거기에 뭐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고 어떤 분은 자판기 계산하고 있었고 두들기면서 그런데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그 죽음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이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밤에 자리 들 때 자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노인분들.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들 정도까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명상이 완성된 거예요. 또 하나가 아까 사람으로 태어난 고마움을 말씀드렸는데 이 보리도 차제론의 수행법은요. 누적적 수행이에요. 앞에 거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서 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걸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서. 여러분 수학 공부랑 똑같아요. 수학 공부 미적분 잘 푸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는 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렇죠? 그게 다 체득이 돼 있고 곱하기도 체득이 돼 있고 인수분해 체득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적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티벳 불교의 고승들도 매일 아침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내가 인간인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걸 항상 떠올리고 잘 때도요. 자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여한이 없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 다음에 사막취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다가는 아귀, 축생, 지옥 태난다. 이 아귀, 지옥, 축생, 지옥이 삼악취입니다. 악을 행하면 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근데 이 사막취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습니다. 사막취가. 사막도 해도 되고, 사막취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류 대부분, 지금 한 78억 되는데, 한 77억, 뭐, 몇천만 명이 다 내 생에 사막도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몇 분들하고, 출가하신 스님들 몇 분들하고, 몇 분들, 이분들만 다시 또 인간 이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취에 대한 공부인데 일단 지옥 같은 경우도 그 묘사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무시무시하게 나와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무섭게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갖고요. 그러니까 지옥도 뭐 8대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변지옥, 근본지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묘사하면은 그나마 지옥 중에 좀 덜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자림이란 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이제 잔뜩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마다 쇠로 되어 있는 가시가 박혀 있답니다. 가시가. 근데 옥졸이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라고 시킨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다 보면 이제 그냥 겨우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려다 보면은요. 이 가시가 밑으로 향한답니다. 그래서 막 몸이 찢어진대요. 그래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랬다가 꼭대기까지 겨우 올라갔더니 내려와 하는데 내려올 때는 가시가 똑같고 이렇게 위를 향한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철자림, 철로 되어 있는 가시가 있는 수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엽림. 그러니까 모든 풀이 전부 다 칼처럼 되어 있어요. 칼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걸을 때마다 근육이 찢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이. 근데 그런 지옥이 좀 행복한 곳입니다. 지옥 중에는요. 이러면서 묘사가 구구절절이 너무나 무섭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삽니다. 뭘까요? 산낙지 그냥 정골에 넣잖아요. 그렇죠? 뭐 조개구이 같은 거 보면 쩍쩍 벌어지죠. 재밌다 하죠. 그놈 하나하나가 생명체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피치 못하게 살생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즐긴다든지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조금 그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무섭고요. 그다음에 아귀 같은 경우도 목구멍은 바늘귀 많았는데, 바늘귀. 근데 배는 산처럼 크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이제 배고프지 않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귀가 참 축세 이렇게 됩니다. 사막도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괴로운 데가 지옥이고요. 그다음이 짐승이에요. 축생. 그다음에 좀 나은 데가 아귀예요. 아귀가 귀신인데 아귀는 배만 고프지 누가 나를 해치진 않아요. 근데 축생 같은 경우에는 배도 고프고요. 또 해쳐요.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들짐승들 보면은요. 어리버리하면은 그냥 잡아먹힙니다. 그 제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목이 억울한 누명. 이란 시예요. 뭐냐 하면은 그 시냇가에 갔다가 시냇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송사리떼가 있죠. 근데 가까이 가니까 다 도망갑니다. 누명 썼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억울한 누명 이게 제목이고요. 나는 무심히 다가갔는데 쏜살같이 달아나는 물고기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길고양이 그렇죠. 고양이 이렇게 보면 막 도망가죠. 참새 도망가죠. 다 누명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가지 않으면 잡아먹히든지 그런 습성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길 가는데 뭐 참새가 안 날아가요. 괜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상하다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손 주줘야지 하고 갖다 줍니다. 쪼물락쪼물락 갖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몇 미터만 앞에 와도 도망가는 습성. 항상 살해당할까 봐 이제 떠옵니다. 그래서 아기보다도 더 힘든 게 축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배만 고프고, 그래서 뭐 누가 해치진 않아요. 배만 고프고. 아귀가 뭘까요? 아귀가 그냥 귀신입니다. 돌아가시면 제사밥 모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다 아귀예요. 원래 아귀가 인도 버머로 뿌렸다예요. 뿌렸다. 뿌렸다가 이제 뭐 빨려는 뺐다. 뺐다. 근데 뿌렸다가 뿌라 이따. 뿌라가 앞에서. 그다음에 이따는 갔다.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아귀가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신 분이에요. 먼저 돌아가신 분. 이게 이제 뭐야 뿌렸다인데 동아시아에서 한문 번역을 하면서 배고플 할자를 붙인 겁니다. 그냥 이밀다가. 그래서 아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기 때문에 왜 몸이 안 보이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귀신 부를 때 그래서 항상 먹이를 부르잖아요. 제사상. 그 다음에 저 무속인들 동자귀신 부를 때 초콜릿 사탕 같은 거 먹이 갖고서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이에 대한 그런 이제 가장 그 어떤 고통이 심한 게 아귀다. 단 누가 날 해치진 않는다 아귀일 경우에는. 근데 짐승은 축생 야생 동물은 그 배도 고프지만은 또 좀 어리버리하면은 금방 잡아먹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제 그러면 가축일 경우는 좀 행복해요. 가축이요. 가축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먹이도 주기 때문에 근데 인간한테 끝에 가서 배반당한다 얘기합니다. 그냥 이 주인님이 나타나면은 그냥 모이도 주고 하니까는 그냥 이 닭들이 좋아하고 꼬꼬댁거리면서 할렐루야 막 했는데 이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처음부터 잡아다가는 목 비틉니다. 그렇죠? 아이고 배반했구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마찬가지고 양떼 키우면서 늑대를 지켜줬는데 늑대가 잡아먹지 못하게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잡아다가는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짐승은 뿔이 예뻐서 나중에 다 뿔을 잘려버리고 어떤 짐승은 진주 때문에 이제 살해당하고 어떤 짐승은 뭐 가축 때문에 살해당한다. 가축일 경우에도 그렇게 이게 보리도 찾아오는 그런 문장이 써 있어요. 그 읽어보면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개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기도 못 잡습니다. 모기가 날아갈 때도요. 저분 아예 안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모기의 우주를 갖다가 다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쵸? 그 하나하나가 다 우주인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추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하간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냥 대충 살다가는 반드시 사막도에 간다 거기서 몇십억 년 동안 그냥 머문다 와 너무 무서워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막추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은요 공포심이 들어요. 내 생이 너무나 무서워져요. 내 생이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서 내가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막추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요. 삼귀예요. 어떻게 될까요? 왜 삼귀일까요? 삼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께 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려주세요. 이래 됩니다. 살려주세요. 아직 불자가 아니에요. 앞에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함. 나는 죽는다. 그 다음 내 생이 무시무시하다. 이거는 불교신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믿음은요. 그 다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불자가 돼야지 하고 들어오죠. 심심하니까 할 일 없어갖고 이러면은 라이언스 클럽 들어간 거 뭐 이렇게 동아리 모임 가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세 단계의 명상.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인간인 게 기가 막히구나. 내 생은 반드시 사막도에 갈 텐데 진짜 무섭구나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런 데 안 갈 수 있을까 내 생에.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서 진짜 진정한 믿음이 이때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기를 갔다 그 다음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보리도 차전을 가르친 다음에 시험 문제 낼 때 앞에 얘기했던 것들 갖다 섞어놔 1, 2, 3, 4를 갖다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인간 소중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내생의 무서움, 네 번째가 삼규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 입문합니다. 입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문하고 나면 내생에 그냥 살다가는 지금까지 이제 그 동물적 행복을 추구하고 살듯이 살았다가는 내생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제발 당장 내생에 지옥 가지 않게끔 짐승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귀신 되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탈 열반 이거는 잘 몰라도요. 제발 내생에 또 인간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업과 과보에 대한 공부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내생에, 그러니까 악행을 많이 하면은, 다시 말해, 자기만 위하고 살고 남을 위하지 않아요. 짐승처럼. 이렇게 오면 내생에 떨어지고. 왜? 왜냐면 개체적, 그러니까 개체 중심의 삶은 다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체를 위하는 삶은 인간 이상의 운명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선을 행할 경우에, 이러면 선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그 귀신이 그냥 남과 함께 사는 곳으로 간다. 다시 말해 문명사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업과 과보에 대한 공부가 그 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누가 가르칠까요? 스님들께서 가르치십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여러분 대만 불교 대단하죠? 대만 불교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불교가 그 병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대만의 그 지도자들은 불교 아니에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장계석도 마찬가지고 장제스. 그 다음에 뭐 이머당이든지 지식인들 다 개신교예요. 그 다음에 그 손문 같은 경우도 기독교 아니에요. 개신교 아니에요. 근데 그 대만이 이제 그 불교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리도 자제론 때문이에요. 이게 진작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1931년에 한문 번역이 돼가지고서 중국과 대만 불자들은요, 이 책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걸 공부하지 않더라도요, 아, 불교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원 스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열반하셨지만은 이분 법문할 때 보면은요, 이상 법문은 절대 안 합니다. 딱 인과응보까지만 법문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일반 제가 불자들 삶은 뭐예요? 내생에 좋은 거 가는 겁니다. 내생에 인간 태어나서 잘 사는 거, 내생에 할 나라 가는 거, 이게 일반 제가 불자의 꿈이에요. 해탈 열반? 그거 무서워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인과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국제학술대회 갔다가 그 세계 불학 심포지엄인가 태국서 하는 열리는 그때 이제 이 아시아 중국 대만 사람 다 봤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보리도 차전을 아는가 했더니 다 알아요. 자세히 알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행은 전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책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비결이구나. 불교의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80%가 다 이제 불자입니다. 대만 전체가 다. 대만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대만은 성당 다니고 하면은요 찌질한 사람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성당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대만은 원주민들이 다 카톨릭이에요. 왜? 스페인이 필리핀 점령할 때 그때 대만까지 다 손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회는 뭐 200년 막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 믿고 있었는데 대륙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다 점령하잖아요. 학살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힘이 세고 문명화되고 이건 다 불교예요. 그래서 대만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불교하면은 뭐 옛날 뭐 고리타분한 종교, 뭐 전통, 서양권은 또 뛰어난 거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왜 서구화가 근대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만은 우리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지만 나의 미래가 밝고 내 생도 내가 험한 일 당하지 않는다. 근데 착하게 사는 게 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생에 험한 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 안 되기 위해서, 악이 안 되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꿈에도 내가 악한 생각 하지 않고 꿈에도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오매일이 해도 되지만은 몽중일이 해도 되지만은 뭐 화두가 성성한 게 아니고 꿈에도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 그 내가 마음 속 끝까지 다 착해졌기 때문에 꿈에서도 절대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요 아 인과응보에 대한 공부가 끝났구나 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뭐 선악의 기준인 십선계.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살생하는 거? 이건 악이죠. 이건 우리가 알죠. 도둑질은 악이죠. 근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악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어죄. 발린말, 꾸민말, 칭찬합시다. 이것들이요. 그게 다 발린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막 하면 칭찬하고 아부하고 하는 것들 이게 그냥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날뛰게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자꾸 칭찬해 줘봤죠. 붕 떠요. 삶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서 붕 떠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제 기호도 악이다라고 우리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 서양서 지혜로운 사람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합니까? 솔로몬 얘기하죠. 솔로몬. 그래서 이제 어린애를 갖다 하나 이제 갖고 서로 자기 애라고 하니까는 반 잘라줘라 하니까는 친엄마는 뭐 이제 가지라고 하고 포기하고 이제 가짜 엄마는 크 잘라서 달라고 하고 해서 아 드디어 알았다는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잔머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에 퍼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빨리 고쳐야지 돼요. 여러분 당태종 아시죠? 당태종의 그 통치 그 어떤 그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아놓은 게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관년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그때 썼던 그 정치 요점들이 있는데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당태종이 간신배하고 충신하고 구별을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냐 했더니 밑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신하가 한번 잘못된 명령을 내보십시오. 잘못된 명령. 이럴 경우에 충신은 목을 걸고 그걸 딱 저항을 하고 간신은 그러면 또 아첨할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거짓 통치하면은 그러면은 또 밑에 사람도 거짓 통치하고 전 나라가 다 문제가 된다. 그럼 솔로몬하고 당태종하고 누가 더 그릇이 큽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 퍼져 있어갖고 이제 마치 솔로몬 하면은 이제 그 잔머리인데 사실 그게 그 심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지혜의 상징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어, 뭐 잔머리 다 안 좋습니다. 악행에 들어갑니다. 기어. 또 특히 요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기어를 하는 걸 갖다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거, 속에도 없는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뭔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한참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해요. 도둑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보리도 찾으러 보면은요, 도둑질의 종류를 팍 나눕니다. 세분합니다. 어떤 것도 도둑질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백화점에 갔다 보니까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러 갔더니 사은품 주죠? 간혹 가다가. 그럼 줄 서갖고 받다가는 하나 더 받으려고 또 뒤에 줄 서죠? 두 개 가지고 하죠? 그거 투도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주려고 하지, 의도하지 않은 걸 가질 경우에. 이럴 경우 투도예요. 아무리 선물 주더라도요. 하나만 주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을 가져가요. 상대가 몰랐더라도 이것도 도둑질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가 상대가 이제 내가 너무나 이 사람이 미워요. 미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골탕 먹일까 하다가는 이 사람이 참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내가 훔치진 않았어요. 근데 몰래 딴 데 감춰놉니다. 이렇게 그 사람 집에서 그냥 소파 밑에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참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훔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강의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얘기 못하지만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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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행동이 다 정화가 됩니다. 이게 보리도 차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업과 가보를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만 또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뭐 길 가다가 탁 돌부리에 채이든지 넘어지든지 아니면 부닥친지 하면은 아이쿠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했나 보다.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벌 받았다. 그렇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냥 딴 데 저 한눈 팔다가 부닥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업을 지으면은요 반드시 과보가 와요. 그러니까 정업 이제 그 업은 반드시 이제 과보를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업을 지으면은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요. 이거는 뭐 인과응보에서 뚜렷합니다. 근데 고통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다 업의 과보는 아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밀린다 왕문경 그리스 이제 왕인데 그리스 출신 옛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를 옆에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 사람이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나가세나라는 스님하고 토론한 게 있습니다. 이 토론집이 그 경이돼가지고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과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든 고통이 전생의 과보인가? 아닙니다. 하고 나가세나 존자가 얘기를 하고, 또 경을 찾아보니까 초기불전에 그 말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절대, 그러니까 고통 중에 8분의 1만이 업에 과보입니다. 8분의 7은요, 전부 다 그냥,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데 상해 당하는 것, 몸 다치는 것.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 가래가 많아서 병이 드는 거, 이것도 업과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래가 많다는 얘기가 아마 결핵 같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다음집이 많아서, 이건 아마 그 황달 같은 거, 간이 나쁘는 거, 간 나쁜 것도 업에 과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의 변화. 날이 막 갑자기 내일 추워져갖고 얼어 죽었어요. 이것도 과보 아니에요. 본인이 좀 따뜻한 데 가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중 열거하고, 또 업의 과보는 딱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모든 내가 겪는 고통이 이게 업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교적으로 봐도 맞지도 않고, 일반 사람일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잘못된 작업 방식이에요. 전에 한번 TV에서, 이제 그 쓰나미 사태 때문에 동남아에서 한 20몇만인가 죽은 적이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CNN에서 어떤 스님을 모셔가지고서 이제 CNN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전부 다 까르마의 결과인가, 까르마. 그때 이분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CNN 그 앵커가, 이게 다 업에 가본가?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인가?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장애가 있는 거, 이것도 없고 아닙니다. 절대요. 아주,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이제 그런 그 질병이든지, 지금 내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상해든지, 또 누가 갑자기 날 때렸든지, 이럴 경우에, 그 사람 뭐 원수진 것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 가운데 일곱 가지는 좀 업과 무관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의 가르침이고요.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야, 이 부처님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은요, 논리적으로 풀어본다면은 이제 악업을 지으면은 과보가 온다. 이게 맞죠? 업을 지으면 과보가 온다. 악업을 지으면은 불행이 온다. 그렇죠?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If. 만일 악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고통이 온다. 이게 맞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악업 지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것이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데, 악업을 지으면 고통이 온다. 내가 고통받는다? 악업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틀리냐면은요, 이게 이제 3단 논법인데, 조건문에 의한 3단 논법인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고양이라면 이것은 포유류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보니까 고양이에요. 그건 포유류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고양이라면 이것은 포유류다. 근데 이건 포유류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건 고양이다. 이건 아니죠. 틀렸죠. 이걸 논리적으로 후건 긍정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건은 조건문에서 앞에 문장이 전건이고, 뒤에 문장이 후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양이라면 이게 전건이고요. 앞에 있는 건, 조건. 그 다음에 이것은 포유류다. 이것은 후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건을 긍정을 해요. 이것은 포유류다. 그렇죠? 이걸 후건 긍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다. 이건 아니죠. 왜? 이것은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유류 중에 개도 있고 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 오류예요. 후권을 긍정해서 결론을 낼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지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고양이라면 뭐 이것은 포유류다. 근데 어떤 동물 보니까 이게 포유류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다. 이거 틀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사유가, 악업을 지으면 고통이 온다. 고통이 왔다. 아, 나 악업 지었구나. 똑같은 겁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왜? 고통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8분의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꼭 불교를 모르더라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 있어요. 무슨 확 일 나가면은 내가 뭔가 전생에 업을 져갖고, 아니면은 뭔가 잘못해갖고 지금 무슨 잘못 생각 떠올렸기 때문에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에 의한 과보는 극히 일부다 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왜 드냐 하면은, 어릴 때 야단 맞아봤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잘못하면 야단 맞죠? 잘못하면 엉덩이 맞아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았구나. 아, 잘못했구나. 그게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권 공정의 오류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많이 범입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은 위인전의 오류.
여러분 위인전 절대 보면 안 돼. 애들 읽지 마세요. 왜? 하나하나가 다 위인이기 때문에 흉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들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세요. 에디슨 이제 위인전을 보면은 에디슨이 어릴 때 그 별별 기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 부화시킨다고 계란을 막 품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품고 있으니까 왜 했더니 나중에 병아리 만들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좀 특이했다고.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위인이 된다. 이게 우리 베이스예요. 위인전 보면 다 특이한 행동만 나옵니다. 특이한 행동하면 위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위인이 될 거다. 이제 특이한 행동하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행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좀 이릅니다. 괜히 어릴 때 위인전 보다 보면은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고각하. 자기 삶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교적으로 볼 때 가장 안 좋은 게 벤치마킹 하는 거, 남 흉내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흉내내도 결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바로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과응보에서 고통이 오면은 악업대금이구나 하고 착각하듯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또 부처님의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이 다 악업의 과보인 것은 아니다. 모든 고통을 악업의 과보로 보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숙명론자든지 아니면은 자이나교. 이거 다 외도들입니다. 인도 내에서. 이럴 경우에는 막 고행을 해가지고서 악업을 씻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은 그거 저 고행주의도 배격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가 이제 그분의 어떤 통설이기도 하지만은 후대에 그냥 논리학에 근거해서 이제 분석해 보더라도 아 이분 말씀이 진짜 대단하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업과 과보에 대해서 참조 얘기 이제 하나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이제 어떤 업을 짓더라도 틀림없이 거기에 해당하는 과보는 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든 쾌락이든 근데 고통과 쾌락이 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옛날에 과보인 것은 아니다 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착하게 삽니다. 내 생에 험한 데 안테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생에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회법이 나와요.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는 이제 참회해갖고서 그 다음에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행법이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 참회, 독경, 불상, 조성, 공양, 연불, 지계, 삼기, 보리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를 할 경우에 기억나지 않더라도 물론 기억나는 어떤 악업일 경우에도요 참회하면은 그게 많이 정화가 된답니다. 그 참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보가 오지만은 악업을 지었을 때 내가 참회할 경우에는 그 내생에 지옥에 태어날 악업을 지은 사람도 현생에 골치만 아픈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참회가 성취가 돼야지 돼요. 내가 참회했다 1분간 생각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참회가 성취된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쫑카파 스님도 얘기하고 옛날 천태 지자 스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회가 성취되려면은요 참회 기도를 계속 해야지 돼요. 진짜 진심으로. 또 앞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서로운 체험을 해야지 돼요. 꿈에서 현몽하든지 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불이 나는 꿈, 뭐 비구니 스님을 꿈에 보는 꿈, 아니면은 뭐 그 이제 나쁜 음식 먹었는데 다 토해버리는 꿈, 이런 꿈을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은, 그러니까 참회 기도하는 도중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서로운 꿈을 꿨을 경우에는 참회가 성취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 공부가 참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 D 이렇게 하사도 놔뒀지만은요, 이게 순서가 아주 질서정연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서에서 앞에 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 걸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해서, 하여간 여러분 불교 입문한 다음에는요, 내 삶이 밝아져야지 돼요. 그렇죠? 내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밝아지고 내 미래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하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도 차제로를 앞으로 이제 중사도, 상사도 요점만 말씀드릴 텐데, 그 총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 보리도 차제에서는요. 차제가 3단계예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하사도는요. 일반 세속인의 길이에요. 세속인. 세속인이 누굴까요? 윤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에 해탈, 그건 무서워요. 또 윤회하고 싶어요. 내 생에 인간으로 착착 태어나갖고 멋지고 그냥 큰 집에 살고 아니면 내 생에 하늘 날아가고 싶어요. 이게 하사도예요. 하늘 날아도 뭐예요? 윤회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사도, 이건 뭐냐면은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내 생에 다시는 태어나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하사도 수행을 해가지고서 내가 너무나 착해요.
다음에 뭐 항상 남을 위하고 이러고 삽니다. 왜? 내 인생이 무섭기 때문에. 아주 뼛속까지 착해졌어요. 그랬는데 상상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한나라 갔어요. 한나라.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나라 갔는데 보니까 오우 날개가 달렸습니다. 나릅니다. 보니까 먹을 게 지천이에요. 뷔페 식당이에요. 매일같이 음식 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야 기가 막히겠죠. 근데 보니까 하루 이틀 열흘 100일 동안 날라다니고 100일 동안 1년 10년 100년 지겨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락이 나중에요 고통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천상이 그러니까 천상락이 나중에 고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일체 계고가 있죠. 일체 계고 모든 게 고통이다. 그거 잘 이해 안 되죠. 고통도 있고 락도 있는데 근데 왜 일체 계고냐 하면은요 락의 본질이 고기 때문이에요. 락도요, 락, 어떤 쾌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안락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래 지속되면 고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불자리 깔고, 혹은 침대에 올라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했다가 탁 누우면은 고라 떨어지죠? 근데 그냥 높지 않아요? 가장 편한 자세는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쌩쌩 사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30분 지나니까 몸이 100이죠. 엎치락합니다. 아까는 그렇게 편한 자세였는데, 30분 만에 고통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엎치락하고 있다가는 또 30 지나면 또 뒤치락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거예요. 락은 반드시 락 그 자체가 고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는 그냥 고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요 막 배겨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서 나중에 진물 나옵니다. 등장납니다. 나중에 죽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는 그냥 고일 뿐이고 반드시 모든 락은 고로 변한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래서 일체 계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다른 일 들어갔고 옛날 중고등학교 때 아침 조회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이제 아재들 뭐 아니면 할배들. 근데 이제 아침에 탁 운동장에 불러갔고 근데 서가지고서 이렇게 듣다가 열중 쉬어 하면 좀 편안하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인심 써가지고 앉아 하면 편하죠. 그럼 막 박수 칩니다. 앉아 있는데 또 한 30분 더 해요. 그럼 엉덩이가 따끔따끔합니다. 그럼 누워 하면 편하죠. 그냥 누우면 편한 거예요? 누워서 하루 이틀 있어보세요. 3일, 4일, 5일 있어보세요. 아, 죽겠어요. 제발 일어나고 싶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윤회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편한 데가 없다는 거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아, 이제 됐다. 아들, 딸 출가시키고, 다 결혼시키고, 아, 이제 됐다.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또 생깁니다. 항상 적절한 고통을 유지하면 살아야지 어떤 게 가장 편한 걸까 집에서 아 이제 한 달 쉬는구나 집에서 잠만 자 보세요 누워만 있어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는 누울 때 몸이 아프고요 누워 있으면은요 좀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바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고 그래서 일체 계고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나라도 고통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가 지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청바지 찢어 입고 다니죠? 왜 그래요? 락이 고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청바지 찢어 입으면 의도맞습니다. 그 비싼 바지를 갖다가 근데 지금은 막 시멘트에다가 긁고 다닙니다. 왜? 깨끗하게 이 줄 세 개 갖고 대림질 해 다니면은요 좀 그래요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복에 겨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하여간 부잣집 아들이 나중에 공사판도 갑니다. 여러분 모 재벌집 그 아드님이 월남전까지 보냈어요.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월남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 자청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하여간 이 남이 볼 때는 돈이만큼 하면 항상 행복한 것 같지만은요. 그 상태가 돼갖고서 조금 지나가면은요. 그저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만 해결되고 나면은요. 세 끼 밥만 먹을 수 있고 추위더위만 피할 수 있으면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지나가면은요, 복락은 무의미해진다,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복락을 유지하려면은요, 항상 변화를 줘야지 됩니다. 그 상태로 머물렀다가는 다시 썩어버린다라고. 마치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자다가 등이 아파지듯이. 여러분 숨 쉴 때 들이셨다 내셨다 하죠? 이게 뭐예요? 그 고로 변하는 락. 락이 고로 변할 때마다 다시 또 그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숨 들이셔보세요. 그 다음에 코를 막아보세요. 죽겠죠? 그럼 다시 내쉬어보세요. 아이고 살겠어요. 다시 막아보세요. 그럼 또 죽겠죠? 그럼 또 다시 들이십니다. 마음이 반대로 바뀝니다. 아까는 틀림없이 내쉬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고통으로 변하는 락, 이걸 다시 또 락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이에요. 계속 그러고 삽니다.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반찬 콩자반 먹었다, 김치 먹었다가 밥도 먹었다 이것저것 하죠. 계속 그 뭐예요? 비교 통해서 의미 주는 겁니다. 어차피 먹을 때 다 들어가니까 콩자반도 확 씹어 먹고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비교 통해서 맛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연기예요. 연기. 연기법인데 연기법을 잘 알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이게 적절하게 지루해지고 할 만할 때, 고통으로 변할 때 반드시 그 전환시켜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락을 창출하면서 이런 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좋아 보이지만은 상대적인 행복은 반드시 그 자체가 고통으로 변한다. 아주 명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을 뭐예요? 윤회세에 속한다. 천상도 태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사도 공부하다가 이제 한나라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 보니까 여기도 무상합니다. 또 하나, 한나라에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답니다. 그, 이것도 이제 보리도 찾아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포고, 공포고. 내가 참 너무나 착하게 살아갖고, 한나라에 태어났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지위가 높아요. 장관, 차관,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천신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천왕계시죠? 이분들이 다 천신이에요. 무시무시해요. 몸이 크고요. 근데 내가 태어났더니 보니까는 한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그거 무서워요. 그게 공포고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나보다 복력이 많은 천신의 위세에 눌려 산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시험 봐가지고서 무슨, 전자, 회사 이런 데 취직하면 최고죠. 월급도 셉니다. 아주. 얼마 있다가는 아파트도 일단 뭐 담보 잡혀 사고 차도 굴리고 아주 다 좋아하죠. 근데 회사 딱 출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단 사원이에요. 과장님이 야, 커피 타와. 네! 하고 하죠. 그 다음 부장 차장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큰 눈치 봅니다. 집에 애완견처럼. 그쵸? 이게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 처음에는 좋지만 몇 달 지나면은요. 그냥 사표를 갖다 갖고 다닌다는 얘기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볼 때는 어디 취직했다고 좋아하지만, 남이 볼 때 한나라 갔구나 좋아하지만은요, 그 상태가 오래되면은 다시 고통이 된다. 이게 공포고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고, 죽음의 고통이에요. 천신도 언제가 죽는답니다. 근데 이제 복락이다 하면 죽는답니다. 우리가 이 착한 일하는 게 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금. 그러니까, 복업, 종자가 마음에 쌓이는 건데, 한나라는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던 것만 까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이 소진되고 나오면 떨어지는데 천신들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내생이 보인대요. 어디 갈지가. 근데 보면 대개 다 뭐예요? 아귀, 축생 이렇게 된답니다. 인간 못해낸답니다. 왜?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떠난답니다. 바들바들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죽을 때보다도 천신이 죽을 때 더 비참하다. 내생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악행을 해도요, 멍청하기 때문에 내생이 안 보여요. 그래서 편하게 죽습니다. 또, 아, 지옥이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심하다. 아, 또 천신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쫑깍바스님의 말씀이에요. 천신은 죽을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발 끝머리라도 죽으니까 인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답니다. 인간 태어나지만이 다시 또 수행해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주변에 전생에 천신이었던 분들 계십니다. 예. 네, 그 감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너무나 착해요. 진짜 착해요. 천사 같아요. 근데 지질이 복이 없어요. 이러면 천신입니다. 하늘마다 안 돼요. 아, 실제. 그러면, 아, 이분 천신이었구나. 근데 착하기 때문에 내생에 또 하늘나라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이치예요. 농담같이 얘기했지만은요.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락이 없어지면은요. 복락이. 왜? 다 누렸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애기들 옛날 보면은요. 귀한 집, 이제 애 태어나면은요. 뭐, 개똥이 막 말똥이 이름을 갖다 천하게 줘요. 왜? 나중에 복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무슨 브랜드 옷 입히고 하면 다 나중에 미를 망치는 겁니다. 현생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미리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자기가 쓸 때 쓰게 해야지 어릴 때 부모가 만족하기 위해서 남한테 막 과시하려고 애를 확 입히고 다니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알던 겁니다. 그래서 귀한 집 자식일수록 좀 험하게 입히고 그다음에 이름도 예, 다 이름을 지어주지만 부를 때는 뭐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늘나라 이 갈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봤죠. 인간계 이것도 뭐 비슷하죠. 저 사람 태어나봤죠. 또 내생 뭐 착하게 살면 내생은 좋은데 내내생 보장 못합니다. 왜? 내가 착하게 살아갖고 지위가 좀 높아지죠. 반드시 악업을 짓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일도 안 해요. 왜? 돈이 쌓여있는데 못할 일을 합니까? 업도 안 지어요. 선업도요. 그 다음에 교만해서 남을 괴롭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라간 생명체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살 경우에, 부처님 가르침 모를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태어났어도 항상 남을 돕고 항상 정진하고 항상 나를 낮추고 이럴 경우에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알 경우에, 만날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모를 경우에는요, 반드시 누구든지 좀 여유가 있어지고 나아지면은요, 교만해지고 함부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간계도 태어날 때가 아니에요. 왜? 내 생은 어쩔지 몰라도 내 내생은 또 험하기 때문에 천상도 아니에요. 사막도 이건 더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에휴, 태어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사도예요. 그래서 중사도에 올라가서 태어나지 않는 수행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거. 태어나지 않는 게 뭘까요? 열반, 해탈. 다시는 윤회 세계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 가요? 안 가요. 없어집니다, 그냥. 무섭죠? 무서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지금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세계, 아직 일체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 생에 안 태어난다면 다 무서워요. 뭔가 좋은 거 있는데 여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윤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 경우에 내가 인간인 게 몇백억 년 중에 한 번이구나.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그냥 살다가는 그냥 잡아먹히고 지인의 개미 깍지벌레 이러고 살겠구나. 이럴 경우에는요. 아이고, 아니다. 태어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사회에 올라가서 태어나지 않는 훈련을 해요. 그게 뭐예요? 전문 수행자의 훈련이에요. 스님들이십니다. 중사도가. 전문 수행자. 번뇌 없애는 거. 탐욕 없애고 분노 없애고 어리석음 없애는 거. 탐진치. 왜? 탐욕과 분노 이런 것들이 동물적 삶을 갖다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동물적 삶을 하지 않으려면은요, 그거 다 빼야지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 뭐죠? 재물욕, 음욕, 이성에 대해서,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도 있고, 그러니까 오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또 분노도 있죠. 질투도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맺혀 갖고요. 죽을 때 그 탐욕이 있으면은요, 그거 성취하려고 또 태납니다. 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독신 생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욕을 끊지 않으면은요, 내생에 또 욕계에 태어나요. 짐승세계에. 왜? 음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귀신들이 어디, 우리 죽은 다음에 귀신 되죠? 어디 많이 있을까요?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 거기 귀신이 하나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하얀 옷 입고서, 이러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거기를 왜 갑니까? 가장 귀신이 없는 데가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그럼 어디 많아요? 전부 다 섹스 구경한다. 그렇게 일합니다. 먹이하고 섹스 딱 두 가지입니다. 왜? 그걸 못 끊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욕망이 먹이와 섹스예요. 제사밥 먹으러 가든지 또 하나가 섹스 구경한답니다. 그래서 러브 호텔 이런 데 신혼여행지에 바글바글 하답니다. 다 쳐다보고 있답니다. 왜?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부생활 하실 때 다 보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귀신이 오버랩이 된대요. 그때 마치 수성란이 그때 생겼을 때, 그 가임기에요. 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정과 혈, 그 다음 간다르바, 중음신, 이게 셋이 삼자가 화합이 돼가지고 내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어머니를 갖다가 마주보고 자고 달라붙고, 남자 귀신은요. 여자일 경우에는 뭐예요? 이 청년한테, 총각한테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때 또 달라붙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머니한테 등을 돌린다. 이게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가고 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귀신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는 수행이 바로 중사도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 전문 수행 하시는 스님들께서는 그 독신, 일단 독신 수행해야지만 그 마음이 새끼 무새끼 이상 올라가요. 새끼부터는 음행이 없습니다. 욕자가 이 까마, 다시 말해 섹스에 대한 욕망이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그러니까 새끼 이상 올라가야지만 이 마음이, 그래야지만 불교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욕계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런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절대 해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동물성을 갖다 다 뺍니다. 그래서 가장 검소하게 사시고 항상 이제 그 약간 천사처럼 사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럴 경우에 중사도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탈합니다. 다시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 윤회하기 싫은 그 이제 그 마음, 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제 비유할 때 이제 우리의 그 삶은 큰 운동장에 가운데 있는 꿀단지가 있어요. 꿀단지가 있는데 너무나 맛있는 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운동장의 가운데까지 가야지만 그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장은 전체가 다 가시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꿀을 먹으려면은요, 맨발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윤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꿀단지가 인간계예요. 내가 내생에 또 인간 내 내생에 이제 꿀단지가 뭐냐면은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인간계의 지금 행복이든지. 그런데 윤회할 경우에는요, 그 가시밭을 다 찔리면서 발 찢겨지고 하면서 겨우 꿀 한 모금 마시려고 들어가겠느냐? 아유, 안 들어가고 말죠. 여러분 어디 운동장 갔는데 저기 가운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맨발 벗고서 가시 찔려서 가보세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이 열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행복의 원천은 번뇌입니다. 번뇌. 다시 말해 탐욕과 분노가 행복의 원천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확 그냥 확 쓸어버려버리고 옛날 황제들 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버리고 다 뺏어버립니다. 그렇죠? 이 번뇌가 동물적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게 바로 유래의 세계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강자인 경우 드물기 때문에 왜 거꾸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잡아먹히고 뜯어먹히고 탈등하고 합니다. 얻어맞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자. 또 내 지금 이 정도의 인간의 삶은 이건 진짜 억에 하나 정도의 참 윤회 세계에서 거의 드문 삶이구나. 지금 현생 자체가 이 기가 막힌 거구나 하는 자각을 할 때 현생에 빨리 부처님만 만났기 때문에 빨리 동물성을 뽑아버려갖고 다시 말해 번뇌를 제거해서 그 탐욕과 분노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어리석음 이걸 제거해서 내가 내 생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사도예요. 그래갖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까지 됐어요. 아라한까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아라한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옆에 내 친구, 친척, 부모 뭐 다 있어요. 나는 끝났는데 저분들 어떡할까? 이때 드디어 자비심이 돋는다. 그때 상사도로 올라가요. 대승보살도입니다. 아, 해탈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윤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항상 남을 놓고 삽니다. 항상이요. 그러니까 사홍선 얘기하듯이 중생무변서원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위해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상사도입니다. 그래서 상사도에 올라와서 마지막에 보살도 사는 건데, 이때도 그냥 보살도 살아라 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이거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타상안법. 나와 남을 바꿔보기. 역지사지 하는 겁니다. 모기가 날아갈 때 이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기였으면 아예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항상 입장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대할 때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걸 자타상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7종 인과법이 있는데 모든 생명체를 자기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언제? 전생의 어머니. 왜? 무한윤회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전생에 한 번 이상은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럼 어머니의 은혜가 지중합니다. 왜? 진저리 가른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목숨 바쳐가고 나갔다가 내게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막중한데 그러면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갚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아,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모든 생명체 내 눈에 보이는 이걸 제도할 때 일 경우에 진정으로 내가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염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7종의 인과 그러니까 이 사실처럼 연결된 7가지 수행 아니면 이제 그 자타상환 나와 남을 바꿔보기 이걸 통해 갖고 보리심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남에 대한 자비심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도 있냐 하면은요 또 하나가 이 똥렌이라는 수행이 있어요. 똥렌 이게 뭐냐 하면은 숨을 쉬는데 호흡하는데요 그 세상의 나쁜 기운은 내가 다 마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화해서 좋은 기운을 내보내요. 이게 똥렌 수행이에요. 이 티벳 불교의 나중에 자비심 훈련입니다. 우리는 좋은 공기 마시려고죠. 이 똥렌 수행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나쁜 기운은 내가 다 빨아들이고 내가 정화해서 좋은 기운만 남들에게 퍼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식으로 염을 하면 수행을 합니다. 이 똥렌 이거 이제 알아두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인간 개조가 돼요. 너무나 자비롭게. 그래서 이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애틋하고 하는 불쌍하고 한 그런 마음으로 나를 개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지적이 수행이에요. 왜? 번뇌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번뇌가 탐욕 분노 눌러봤자 또 생깁니다. 근데 뿌리를 뽑으려면은요, 뭐냐 하면은 번뇌가 원래 없다는 거, 공하다는 거, 공성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지만이 번뇌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공성. 그러니까 연기와 공에 대한 자각,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지관쌍을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연기법과 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갖고 무아, 자아가 없구나. 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쵸?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잡아 끄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나한테 미는 마음이 분노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내가 했던 착각이 치심. 탐진치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탐욕, 분노,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생각이 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공, 내가 없다 하는 걸 자각할 경우에 끌 것도 없고 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의 뿌리가 뽑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의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리도 찾으러 내 삼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하사도는 하사도 이게 뭐예요? 남한테 항상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문명 고등 문명까지 생명체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니까 목적이 뭘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내 생에 좋은 데 가려고 하사도예요. 유네스코에서 중사도가 뭐예요? 내가 해탈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유네스코에 안 들어올라는 거. 그러니까 하사도와 중사도는요 이기적인 수행이에요. 이기적인. 그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항상 남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도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이타적인 수행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사도. 뭘까요? 내가 미래에 내 생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남을 갖다 배려하고 왜? 내가 나중에 하려고 하려고 내 생에 저 인간 태어나려고.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저 국회의원 출마해 갖고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 뽑아주세요. 뽑아줘요? 아니에요. 몇 년간 지역구에 살면서 그냥 뭐 경조사 있으면 화한 보내고 악수하고 뭐 어디 가서 막 얘기해주 이래야지만 됩니다. 이 보시에 보시. 그렇죠? 이래야지만 내 복력이 나중에 늘어나서 나중에 내가 뽑힙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사도의 수행법의 핵심은요. 보시지계예요. 보시지계. 그러니까 남에게 항상 베풀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절제해요. 함부로 쓰지 않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철저하게 불자가 되면은요 나를 위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럼 남을 때리고 해치는 거 이거는 나를 해치는 행동이에요. 나한테 나중에 불행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이기심은요 남한테 잘하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이게 하사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상사도가 되면은요 진짜 남이 측근해서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그때 이타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중사도까지는 철저한 이기적 수행 길이다. 아주 명심하시고 소신껏 이기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이기심을 발휘하는 방법은 보시와 지계다 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사도가 이제 뭐냐면 세 속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늘을 가려고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세 속으로 나눠요. 하사로 갔다가 하상이 있고 하중이 있고 하하가 있어요. 하상은 뭐냐면은요, 내 생에 하늘나라 가려고 종교 생활합니다. 계속. 내 생에. 해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 철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불교 말로 바깥 종교에서 하늘나라 가려고 다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하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관심도 없어요. 뭐 검소하게 살아요. 그 모든 걸 남한테 베풀어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 그냥 청정하게 살아요. 목적은 내 생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하상이고, 하중은 뭐냐면은요, 그래도 세속 생활 하다가 가끔 가다가 종교 생활해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하면서 또 다시 마음 정화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또 세속에서 동물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이게 하중이에요. 아마 그렇게 많이 살 겁니다. 근데 하하는 뭐냐 하면은 종교 생활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하면은요, 그 아버지가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서 또 엄마는 진짜 애들 잘 키워가지고서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아빠가 애들 외식도 해주고 휴가 받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너무나 애들 잘 키웠어요. 큰 애는 하버드 당기고 둘째는 뭐 어디 당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하예요. 근데 하하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냐 하면은 마치 버러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리도 차절론이에요. Like a worm. 벌레도 그렇게 산다. 여러분 짐승 보세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위에 갖고 목숨 바칩니다. 하합니다. 그게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건전한 어떤 부모 있죠? 이게 보리도 찾으라는 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는 했지만은 이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아, 이런 식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구나 하고 알고서 내가 끄트머리라도 될까? 아, 그거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 중에서 뭐 자식 위해서 막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술만 먹고 막 패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엄마가 막 바람이 나갖고 나간 사람들 이건 어디 들어가느냐? 그런 거는 취급도 안 한다. 여기 안 들어갑니다. 네,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짐승도 자기 새끼에 목숨 바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하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부모들 이게 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